수도권 일극 체제의 불합리와 그로 인한 폐해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중앙과 협력적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산이 2030 세계 엑스포를 준비하는 도시입니다. 때문에 국내에 유치 의지를 확산시키는 그런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전국의 시도민을 대표하는 의장님들이 오셔서 2030 엑스포의 명예 홍보대사로 그렇게 위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30 엑스포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려됩니다. 지방자치 2.0 시대는 그 지방의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정책과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였는데 지방의 역할이 지방자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의회에서 입법이나 정책, 예산이 지방 소멸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17개 광해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의 그런 현황과 어려움을 잘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또 국회에 행안부에 그런 전달하는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